오늘은 고난 중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읽어내려가는 가운데 우리 가슴에 큰 감동과 반향을 일으키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문은 아주 힘든 상황에서 드려진 예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이 여종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고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쫓아내어서 여종을 온전케 하니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고 그 주인은 돈벌이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발을 해서 관리에게 끌고 가게 되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매를 얻어맞고 착고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를 많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착고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맞은 상처가 얼마나 쑤시고 아프겠습니까? 극도의 고통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위대한 믿음의 이 선배들께서 그런 통증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한밤중에 깨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결국은 그들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하는 회중도 없고 그리고 또 무슨 강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닌 감옥 안에였고 얻어맞은 상태로 피투성이었지만 그분들에게는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감동적인 예배가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중단될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결코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의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결과적으로는 그 간수의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빌립보 교회 지평이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창세기 47장 31절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침상 머리의 경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야곱의 생명의 기운이 다해가는 마지막 순간, 진액이 마르는 순간, 이제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임박한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침상 머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렸으니 이것이야말로 야곱이 평생에 드린 마지막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텔레비전이나 조그마한 모니터나 스크린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실 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혹은 요양병원에서 병석에 누우신 상태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위로와 능력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야곱은 침상 머리에서 마지막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저희의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